안녕하세요. 찌리찌리 우질입니다. 자, 2023년 새만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딱 2년 남았거든요. 2년. 이번 스카우트 잼버리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다양한 체험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요, 제가 잼버리 미리 체험을 한번 해볼 거예요. 어떤 체험인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자, 제가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이 바로 시트입니다. 보시는 분들이 아니, 이 넓은 해변에서 과연 뭐 어떤 체험을 하는 거야 궁금해하실 텐데 바로 오늘은요, 해변 승마를 해볼 예정입니다. 넓은 바다를 보면서 말에 타가지고 그냥 바닷바람 맞고 어떤 느낌인지 다들 상상이 가시죠? 자, 그러면은 제가 미리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랴! 이랴! 와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고창 해변 승마 클럽의 원장 강연모라고 합니다. 고창 해변 승마 클럽은 네. 이 90호의 자랑이 네. 명사 심리 아닙니까? 맞아요. 이 명사 심리의 아름다운 해변을 네. 위승하는 거죠. 전국의 그 승마인들이 네. 여기 와서 해변을 네. 그 10여 킬로를 말을 타고 달립니다. 야, 벌써부터 기대가 너무 되는데요. 멋있죠. 네.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가 있나요? 그 승마를 먼저 기초를 좀 배우기 위해서 네. 먼저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됩니다. 네, 함께 운동하게 될 파트너. 파트너의 이름이 우드입니다. 우드. 인사 한번 나눌까요? 우드야. 형이야, 오늘 잘 부탁할게. 우드야, 미안해. 형이 좀 무거운데 오늘 좀 가볍게 한번 타볼게, 우드야. 이 우드를 네. 데리고 네. 저 해변으로 나가는 거죠, 이제? 아니요, 바로 해변으로 나가면 위험하니까 마장 가서 좀 연습 좀 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기승 요령부터 네. 자, 위로 해물 위로 올라가시고 네. 도끼를 한번 왼손으로 잡아보세요. 왼손으로 잡고 갈기까지 같이 갈기까지 잡고 자, 예, 등자에 발을 올리고 올라갑니다. 오, 잘하셨습니다. 우주를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어느 정도 팽팽하게 네. 너무 느슨하지 않게 네. 좋습니다. 좋은 거 만났으니 좋아요. 네. 자, 갑니다. 네. 야. 야, 이게 중심을 좀 잡아야 되겠네, 어느 정도. 골반으로 네. 중심을 딱 잡고 하체 힘 딱 빼고. 야, 이러니까 뭔가 중세 시대 그 약간 기사가 된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너무 느슨하면 안 됩니다. 예. 네. 지금 괜찮나요? 호흡이? 만약에 짧으면 예. 네. 기름에 이렇게 뺍니다. 어. 다시 항상 이러고 있어야죠.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좀 짧게 가야 되겠네. 그렇죠. 이 정도. 아우, 선생님, 저 어떻게 승마 선수로 나가도 될까요? 소질 있나요? 네. 야, 오늘 처음 해보는데 승마를. 그러면 한번. 예. 네. 워를 한번 해보고. 네. 한 다음에 얘 땡깁니다. 네. 네. 워. 굿, 이스 굿. 가게 오는데? 네. 수영으로 쫓아오고. 오. 예, 네. 아유. 정확히 이해가 됐네요. 예. 네. 아유. 잘하시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다 여기 또 스승님께서 또 워낙 훌륭하신 스승님이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했어. 아유, 잘했어. 아유, 잘했어. 그래서 배운 실력을 갖고. 예. 네. 명사심리로 한번 나가보실까요? 아유, 좋습니다. 예. 네. 명사심리에서, 와, 바닷바람 맞으면서 한번 달려보시면. 네. 자, 선생님, 그럼 이제 제가 바다 외승을 한번 해볼 텐데. 여기가 네. 명사심리다. 와. 명사심리. 이 큰 바다 위에 제가 승마를 한다고 하니까, 와, 벌써부터 기분이 너무 좋은데. 그렇죠. 네. 자, 그럼 바로 외변 승마 한번 해볼까요? 우리야. 가. 와, 야, 진짜 기분이 너무 좋다.
지금 자세 괜찮나요, 선생님? 아니. 예. 네. 오늘 예. 네. 기승 처음이죠? 예. 네. 아, 근데 처음 기승했는데 예. 네. 이렇게 잘 날 줄 몰랐어요. 아, 진짜요? 어. 알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달리고 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진짜. 아마 우리 우두도 밖에 안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더 행복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아이고 잘했어. 그렇죠. 아이고. 한 번씩 예. 우리 애가 기분이 좋아서. 예. 아이고 우두 잘하고 있어. 아, 잘하고 있습니다. 자. 아, 예. 아 좋아요. 선생님 막 달리고 싶은 기분이 드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위험하겠죠? 아직 위험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와 선생님. 해변 승마를 해보고 나오니까 제 앞으로 진짜 취미 생활로 해변 승마가 될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죠? 네. 생각해보세요. 오늘은 네. 20분 배워서 네. 걸어가는 평보를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더 열심히 배워서 이 멋진 90호 해변을 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얼마나 멋지겠는가.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여기 해변 승마 많이 찾아달라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명사십리의 아름다운 해변을 1승하는 그런 멋진 코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창 해변 승마 클럽에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시간이 딱 맞았어요 진짜. 야, 와. 아 얼른 빨리 2023년 새만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빨리 열려서 네. 전 세계 청소년분들이 이런 네. 다양한 이색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파이팅 하면서 마무리 한번 지을까요? 네. 자 좋습니다. 제가 세계 하면 선생님께서 잼버리 화이팅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자 세계 잼버리 화이팅! 화이팅! 자 여러분 저는 해변 승마에 이어서 바로 고창에 있는 패러글라이딩장에 왔습니다. 보여주세요. 와, 야, 이 멋진 풍경을 두고 제가 하늘을 난다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막 콩닥콩닥 가슴이 뛰고 막 긴장되기 시작하는데 자 지금 옆에 교관 선생님이 계시는데 우리 교관 선생님하고 한번 인터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예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예. 예. 아, 지금 하늘 날씨가 괜찮나요? 아 날씨는 좋고요. 네. 패러글라이딩은요. 네. 날씨보다는 바람하고 영향이 커요. 바람에. 아~ 그 날씨는 네. 아, 좋아도 좋고요. 네. 구름이 껴도 좋고 비가 살짝 와도 좋아요. 아 좋습니다. 아, 근데 바람이 안 맞으면 저희가 네. 아예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패러글라이딩은 날씨보다는 네. 바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 지금 사실 이게 이 유튜브 영상으로 지금 송출되고 있어요. 네. 전 세계 이제 청소년분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될 텐데. 네. 우리 청소년분들이 이 패러글라이딩을 하게 되면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감정이 많죠. 뭐 네. 어릴 때 꿈이 혹시 뭐 손오공 뭐 크잖아요. 뭐 구름 타고 구름 위에서 싹싹 저는 창문 딛고 날라다니고 저는 진짜 그 서울에서 차가 막히잖아요. 네. 그럼 진짜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을 많이 했거든요. 안전 장비를 이제 착용해야 되는데 와 이게 지금 이제 하늘을 날 수 있는 지금은 이렇게 서 있지만 하늘에 붕 떠 있으면 네. 아마 편안하게 앉으실 겁니다. 선생님 뭐 이렇게 좀 위험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제가 처음 해봐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이 부분은 네.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 위험한 건 네. 강사나 네. 교관이나 스쿨장 말을 안 듣을 때 당연히 위험하겠죠. 아. 그러나 그 말만 잘 들으면 네. 100%까지는 아니지만 네. 거의 99% 이상 99, 그 1%의 가능성을 없앱시다 오늘은 진짜. 카메라 찍으면 들어가니까 제가 여기 올려드릴게요. 제가 그동안 태워본 게 만 명 들었거든요. 만 명 다 딱 뜨고 나면 네. 그 황홀함에 맛이 안전모가 딱 맞네요. 비교적 네. 머리가 작은 모양인데. 아 그래요? 이거 저 남자분은 잘 안 맞거든. 그래서 아 이 머리가 좀 작은가 봐. 네. 공부 못했죠? 네. 뒤에서 놀았습니다. 네. 나하고 좀 비슷하네요. 네. 그 1%의 가능성 그 없으시면 무서워. 나 무서워. 드디어 이제 하늘을 날아옵니다. 제 평생의 소원이었던 패러글라이딩을 하러 이렇게 뛰어 내려간다고. 지금 뛰어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부 뭐 좀 운동을 하셨던 분은 말이 그거 그 1%에 사는 거 같아요. 그러면 저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그냥 절벽을 뛰어내리간다고 생각하고 네. 제가 안전조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가볍게 이상했죠? 네, 가볍게 이상했고요.
출력 잘 돼 있고. 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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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잘했어. 좋아. 나 이제 편하게 안고. 우와. 우와. 재밌다. 우와. 우와. 아니 아까 선생님께서 바이킹을 태워주셔가지고 와! 와! 선생님 그만! 네 여러분 제가 방금 패러글라이딩을 마치고 왔는데요 와 생각했던 것보다 그 하늘에서 멋진 풍경을 보니까 놀이기구 타는 것보다 더 재밌었어요 자 이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재밌는 체험들 많이 준비했다고 하니까 이번 대회도 정말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우리 세계 청소년 여러분들도 꼭 여기 새만금에 와가지고 진짜 다양하고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녕